많이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슬럼프가 왔다. 다른 저기 뭐 원장님은 모르지만 조언을 얻고 싶다 이렇게 DM을 보내셨어요. 그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얘가 왜 싫어하는가. 그쪽은 같이 선 손님과 고객과 원하는 거를 최대한 수긍을 해주는 게 제가 또 하나의 장점이에요. 그쪽으로 마무리 한 번만 이제 하고 이 느낌을 계속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커트하게 되면 훨씬 더 느낌이 확 틀려질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온 거예요. 이렇게요. 효과가 얼추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이제 3분의 1 한 거예요. 조금 더 짧게 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다음 디플리컷을 위해서 제가 조금 길게 커트를 했어요. 왜냐면 너무 짧게 쳐버리면 디컬이 너무 줄어들면 안 되니까. 괜찮은 컷이 있으면 아 나도 해봐야지 하는 건 다 패쳐놓고 그랬거든요. 정말 내용의 길은 끝이 없어요. 애견미용은 특히나 10년대도 어려운 게 애견미용 같아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블리 컷은 이런 느낌으로 좀 더 가까이 보면 더 귀엽게 나오거든요. 화면에 너무 생기게 나온다.